안녕하세요. 오라메필입니다. 오랜만에 출연한 쿄정입니다. 자. 나 왜 나왔어? 나 나오기 싫다니까? 이거 네가 주문했잖아. 자, 무려 쿄정이 먼저 사자고 해서 주문한 이게 뭘까요? 설명해 주시죠. 디디, 제가 요 디디 니어 통화해서 투비를 샀잖아요. 그래서 디디 정보를 좀 얻으려고 디디 카페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돌스앤 가발 공동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발을 샀어요. 근데 우리 MDD랑 DD랑 머리 사이즈가 똑같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가지 사이즈만 세 개를 샀습니다. 그래서 효정이가 두 개 고르고 제가 한 개만 골라서 총 세 개 맞을걸요? 세 개 주문을 했습니다. 자, 열어보시죠. 이거 받은 지 며칠 됐는데 이제서야 이렇게 보는 거네요. 우와, 새까만 미니 빗이다. 그리고 아이들 머리 묶을 수 있는 정말 조그만한 고무줄 들었어요. 와, 이거 넌 손가락도 안 들어가겠다. 그러네. 자, 가발이 짜잔. 자, 우리가 각자 뭘 골랐지? 기억이 안 나. 이거는 너가 골랐을 것 같아. 난 이런 색깔을 고른 성격이 아니야. WM006-002-028인가 보니까 다 디자인은 달라, 세 개 다. 아, 이것도 내가 고른 게 아닌 것 같아. 느낌이 저는 정말 무난한 색깔과 무난한 디자인으로 고른 거 딱 제가 고른 거 티가 나네요. 그리고 이건 참 실험적인 디자인과 색상들이야. 뭐 디자인이고 디자인은 잘 모르겠고 어쨌든 투톤이 뭔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강력해. 투톤이 좀 세긴 세네. 강력한 투톤. 아마 쿄정이가 상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진하게 섞인 것 같은데 실제로 씌우면 또 느낌이 어떨지 씌워보도록 하지요. 이거는 묶음 가발이네요. 오. 자, 그럼 이 중에 어떤 걸 먼저 개봉해볼까? 일단 님이 사신 거를 얘한테 씌워보자 한번 좀. 그래, 무난한 게 최고야. 와, 크다. 오랜만에 8-9인치 가발을 드니까 이 볼 자체가 커. 살짝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8-9인치 가발이 많지가 않아서 이번에 공동구매 가발을 사게 되었는데요. 약간 그 숱이 딱 일자로 커팅된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더라? 이 샤기 컷이 아니라 뭐 약간 층을 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길이. 앞머리, 옆머리는 조금 짧고 씌우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되게 부드럽다, 만져봐. 다른 가발들보다 굉장히 부드럽네. 공동구매로 구매를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했었는데 좋습니다. 자, 가발 씌우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 잘 보시오. 우리는 거의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왼손으로 이 앞머리 안쪽 뭐 손가락 두 개 정도? 이렇게 앞머리가 구겨지지 않을 정도로 잡고 엄지로 여기를 잡고 이 뒤통수 아래쪽을 오른손으로 잡고 해서 늘려서 여기 앞머리 쪽부터 먼저 위치를 대충 예쁜 위치로 잡아주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턱 밑에를 잡은 상태로 쑥 씌워주세요. 그리고 앞에서 보고 아이고 예쁘다. 오, 씌우니까 훨씬 예쁘네. 씌우면서 아이고 예쁘다고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앞머리를 보면서 위치를 잡아주면 됩니다. 조금 당겨준다든지 뒤로 다시 당긴다든지. 어때요? 쉬워 보이죠? 네, 앞머리가 살짝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세팅이 되어 있어요. 살짝 이쪽으로 넘어가게. 찍을 때 조금 더 세팅을 해줘야겠지만 오, 옆모습이 예쁘다. 옆머리가 좀 짧고 뒤로 갈수록 조금 긴 머리가 있고 그냥 자연스러운 가발이에요. 난 무난해서 예쁘다. 마음에 드네. 이 옷하고도 잘 어울리죠. 아, 큰일 났다 이거. 자, 지져오십시오. 우리 투비 일단 칼을 내려놓자. 아, 근데 이 가발 왠지 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약간 다람쥐 무늬 같기도 하고 색깔 섞인 게. 안 씌워지는데? 씌워진 건데? 씌워졌어. 얼라? 씌워졌잖아. 아, 그래? 충분히 다 안 밀렸나 보네. 여기 이렇게 양쪽을 잡고 서있거를 좀 넓게 벌려. 잠깐, 이거 8-9인치 맞나? 왜 이렇게 작은 느낌이지? 여기 앞머리를 고정하고 뒤에를 이 뒤통수를 늘려서 이렇게 씌우면 돼. 처음에는 가발이 좀 힘이 작아서 빼고 다시 씌워봐. 얘한테는 어울린다. 어때? 앞머리가 좀 길다. 얘가 머리가 작아, 이 MDD보다. 화면으로 볼 때도 괜찮네. 어때? 투비 머리 길었어. 어색하다. 그치? 원래 그 가발이 아니어가지고 앞머리가 좀 긴 편인 것 같아. 이거 살짝 커팅을 해주는 게 잘 맞겠다. 자, 쿄정 스스로 처음 씌워본 가발. 처음은 아니겠지? 저것도 뭐지? 이 가발도 원래 혼자 씌워봤었지? 근데 요거는 좀 넉넉해서 잘 들어갔었는데 이 가발의 캡이 좀 짱짱한 것 같아요.
이거는 중고라서 이미 늘어나 있었는지도 몰라. 얘를 저기다 씌워봐. 그러면 앞머리가 긴지 어쩐지 확실히 알 수 있겠지? 얘는 너무 쉽게 써주네. 아, 가발마다 좀 다른가 보다. 근데 얘도 한번 늘어나서 그런지 확실히 이 가발이 앞머리가 좀 기네. 얘는 되게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는데 지금 MDD한테 씌웠을 때도 앞머리가 좀 길어요. 이건 앞머리를 조금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머리가 되게 짧아졌어. 어? 이것도 어울린다? 무난해서 그런가? 근데 이 가발은 확실히 투비한테 더 잘 어울려. 자, 이거는 이제 고난이도의 가발이야. 왠지 알아? 묶어져 있어서. 여러분, 가발 중에 사이즈를 막론하고 양갈래로 꽉 묶여있거나 다운머리로 되어있거나 이런 가발은 초보자용은 아닙니다. 약간 조금 뭐랄까 숙련자용. 좀 짱짱하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씌우기가 좀 힘든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저도 힘들 때가 있는데 와, 이거는 잘못하면 망가지게 생겼네. 이게 확실하게 묶은 머리가 표현되어 있는 가발이에요. 이렇게 씌웠을 때 뭐라 그럴까 가발 캡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있네요. 그리고 옆머리 표현되어 있고 높게 묶은 머리입니다. 근데 색깔은 왜 이런 걸 골랐을까? 지려보겠습니다. 이런 가발은 그냥 골고루 늘리면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지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저도 겁나네요. 이거 망가질까봐. 와, 이거 엄청 짱짱한데? 이거 내가 씌우다가도 망가질 것 같은데? 아니야, 그래도 다시 묶으면 되겠지. 된 것 같은데? 귀 위에까지 다 왔어. 식은땀을 한 바가지 흘리면서 뛰었습니다. 그래도 투비한테 어울리는 걸로 골랐네. 가발 어때요? 마음에 듭니까? 약간 뜨는 기분이 나 이거. 이게 지금 새 거라서 앞머리가 너무 붕 뜬다 싶을 때는 고데기 같은 걸로 좀 눌러줘도 됩니다. 아니면 랩을 살짝 이렇게 감아서. 그 인형들 포장될 때 보면은 마롤 인형들 머리 이렇게 눌러놓잖아요. 차분해지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씌워보세요. 예? 봐봐, 머리 크기 한번 비교해보자. 진짜 얘가 더 큰 게 맞나? 어? 아니네? 비슷한 것 같다. 오히려 얘가 더 커 보인다. 그지? 얘가 눈이 작아서 머리가 작은 애인가 싶었는데 아니구나? 얘한테 더 안 들어가는 것 같아. 포기. 그러면 7, 8인치 씌우는 걸로. 아니야, 7, 8인치한테는 또 클 거라니까? 여러분, 초보이신 분들은 묶은 가발 절대 사지 마세요. 단발이 제일 최고고, 그 다음은 생머리, 그 다음은 자잘한 웨이브, 그 다음이 굵은 웨이브. 아무튼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얘를 이걸 씌워놓겠어. 자, 오늘은 돌스앤에서 공동구매로 진행한 8-9인치 가발들 개봉해봤는데요. 역시 무난한 게 최고다. 그리고 아무리 예뻐도 묶은 가발은 고민을 한 세 번쯤 더 해보자. 오늘 그래도 표정이 혼자서 가발 씌우기를 터득했으니까 나름 보람찬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